안녕하세요. 과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쌈댕장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맛있는 쌈댕장 만들기에는요, 자, 먼저 된장을 이렇게 크게 떠서 세수저요. 이렇게 세수저하고 고추장 한 수저하고요. 크게 떠서 한 수저하고요. 그리고 이 된장과 고추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. 절대 기름을 넣고 볶지 마세요. 이렇게 샌댕장으로 드시면 몸에 아주 좋거든요. 자,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반 수저를 넣고요. 매실 원액. 매실 원액을 이제 한 수저도 좋고 두 수저도 좋고, 저는 오늘은 두 수저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고 쌈댕장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거든요. 절대 기름에 볶고 그냥 그러지 마셔요. 왜냐면 여기에는 발효식품이라 효소도 들어있고 또 소화를 촉진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된장과 고추장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야채들을 좀 썰어줘야 돼요. 부추고, 부추나 파, 쪽파 같은 걸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여기에다가 양파를 넣으면 물이 또 많이 생겨요. 근데 되도록이면 이 부추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. 물이 많이 나지가 않아요. 근데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기가 생기면 또 질척하니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, 또 청양고추를 또 기호에 맞게 좀 넣어주시면 청양고추가 달달한 맛도 내고 또 맛있는 매콤한 맛도 내잖아요. 또 개운한 맛도 내고요. 청양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고, 그래서 이제 깨만 마무리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언제나 이렇게 봄날에는 상추 싸 먹을 기회가 참 많아요. 이렇게 또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또 식사하시기가 아주 편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상추쌈이나 고기 드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거든요. 절대 이 된장을 기름을 넣고 볶지 마셔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생 된장, 효소가 살아있는 된장을 만들어 보았어요. 자,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